너무 슬픈 이 와중에 학교는 또 와야 합니다. 오늘 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우리 쌍둥이들은 완전 울상인 상태로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계피까지 죽어가지고 우리 안나는 숙제를 못해서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 시작 전에 부랴부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옆에 엘사가 책 갖고 와서 읽고 있네요. 안나 숙제 다 못하긴 했는데 이제 시험이라 가지고 시험 준비를 좀 해볼게요. 아니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엘사랑 안나가 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눈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죽음을 봐서 그런지 엘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우리 안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우리 안나는 두려움이 왜 이렇게 많아? 그쵸, 아무래도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눈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피까지 죽는 거를 보면은 진짜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안나는 아까 못했던 숙제를 좀 마저 하고 우리 엘사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긴 한데 그래도 뭐라도 좀 든든하게 먹으면 기분이 풀리니까 브라운이라도 하나 먹을까? 브라우니 먹자. 브라우니 하나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엘사 너무 슬퍼. 어 엘사 자리 많은데 굳이 또 데니얼라 옆에 와가지고 앉았네요. 그래도 우리 엘사가 좋아하는 상대니까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엘사야 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다면서 나 들었어. 기운내. 우리 데니얼라가 기운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 진짜 맛있니? 어머 우리 안나가 갑자기 식당 쪽으로 와서 보니까 추가 점수 과제하기를 혼자 스스로 하러 왔거든요? 어머머 우리 안나 무슨 일이야? 여기 학교 학생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점심시간에 다들 아, 이 친구 뭐야? 이 친구는 춤추고 있구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2교시 시험이 시작되나 봐요. 지금 앤디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눌러봤는데 아 앤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앤디도 진짜 슬프겠다. 제가 우리 심들 나이대를 다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다 보니까 다들 비슷비슷한 시기에 죽는 것 같아요. 어 시험 끝났나 보다. 어?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 저번에 구독자님이 댓글 써주셨던 거 생각난다. 뭔가 엘사는 약간 노력에 비해서 운이 안 좋은 편이고 안나는 되게 뭔가 안 하는데 약간 운이 좋다 이런 거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엘사는 시험을 아주 잘 봤고 우리 안나가 시험에서 1등을 했대요. 어떻게 한 거야 안나야 나 좀 알려줘라. 우리 안나는 숙제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해가고 엘사는 진짜 추가 과제까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시험을 아주 잘 본 것도 되게 좋은 건데 또 어떻게 안나가 1등을 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니 뭐 그럴 순 있지만 괜히 제가 또 엘사한테 미안하네요 이러니까. 아니 안나야 진짜 잘했어. 우리 엘사도 너무너무 잘했어. 아니 이거 보시라고요. 이 시험 끝나자마자 숙제하는 이 열정 어떡하냐고. 엘사야 괜찮아 다음 시험에선 너가 1등 할 거야. 일단 가방에 넣고 우리 엘사도 집 가고 우리 안나도 집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엘사가 너무 슬퍼가지고 시험을 평소보다 잘 못 봤나 보다. 그래서 안나가 더 시험을 잘 본 거 아닐까? 오늘은 금요일 저녁 밤인데 이제 내일 제이미랑 앤디랑 성인으로 나이를 드는 날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엘사 요리하고 있네? 우리 리치 가족끼리 지금 기분도 안 좋고 생일 파티 겸 해가지고 넷이서 외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이미랑 엘사랑 안나랑 앤디랑 이렇게 같이 갈 건데 아 뭔가 가족을 다 선택해도 4명밖에 없다는 게 조금 기분이 참 이상해요. 어쨌든 한번 넷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빈든부르크에 있는 예쁜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밖에 자리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리 해달라고 할까? 자리 요청하기. 우리 앤디가 가서 자리를 한번 요청해 볼게요. 우리 자리 여기로 배정을 받았고요.
앤디는 뭐해? 왜 여기 앉아 있어? 주문을 해볼까요? 우리 쌍둥이들은 아직 청소년이니까 아이스티를 먹고, 엄마랑 아빠는 맥주 먹자, 보리 음료. 그리고 요리는 뭘 시켜볼까요? 다 다른 거 시켜볼까? 안나는 미트볼 시키고, 제이미는 치킨 치미추리 꼬치 요거를 시키고, 우리 앤디는 시금치 프리타타, 그리고 엘사는 버터치킨을 먹어볼게요. 저희 그렇게 해서 갖다 주세요. 여기 부지 진짜 예쁘죠? 이쪽에 이렇게 밭도 있어가지고, 이거 가져갈 수 있네? 엘사야. 우리 이거 수확해볼까? 모든 작물 수확하기. 오, 특대형 호박이다. 헉, 특대형 수박도? 특대형 가지. 우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식 나왔다. 우리 리치 가족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운 내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 오는 거야? 둘 다 너무 귀엽게 갑자기 우산을 썼는데? 자,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집에 가볼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기. 다들 오늘 외식으로 인해서 기분이 좀 풀렸길 바래. 다들 집에 가자 이제. 날씨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얼른 집에 가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엘사 너무 졸리네. 우리 엘사 재워줘야겠어요. 우리 엘사 자라고 하고, 제이미도 졸리고 앤디도 엄청 졸리네요. 안나도 지금 좀 졸리긴 한데 아직 많이 졸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안나 방을 조이랑 타쿠가 쓰던 방으로 옮겨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단층에 가족들이 플레이할 때 한눈에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진짜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안나 방을 2층으로 옮겨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엘사랑 안나가 뭐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나면은 아마 저 2층 방을 또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안나 물건들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엘사랑 안나가 이렇게 나란히 방을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안나는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쪽 방으로 옮겨주려고 해요. 그리고 안나 방에 뭐 물건이 많아서 침대도 1인용 침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른 방을 좀 바꿔보고 올게요. 우리 조이랑 타쿠가 쓰는 방을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안나가 이제 이 공간을 쓰게 됐는데요. 원래 안나 방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되게 막 꾸겨 넣었는데 이제 안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쪽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방에 있던 소파는 자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쪽 컴퓨터 방으로 옮겨주었고 화장대는 원래 기존에 조이랑 타쿠가 쓰던 옷장이 있던 자리에 배치를 해줬고요. 이 빨랫감도 야무지게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안나 방에 있던 행거랑 거울이랑 마이크 다 챙겨왔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치어리딩 매트를 깔아줬는데 저렇게 물건을 겹쳐놔도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좀 좁긴 하지만 이제 이쪽 방에서 연습을 할 수 있고 침대는 1인용 침대를 엘사랑 똑같은 침대로 놔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이랑 타쿠가 쓰던 짐들도 여기 2층 다락방 같은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우리 타쿠가 쓰던 원예 작업대 같은 경우도 이제 쓸 사람이 없어서 여기 다락방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타쿠가 아주 열심히 모으던 사진들은 이렇게 벽 쪽에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제가 진짜 도저히 바로 막 방을 정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꽃들도 실제로 타쿠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화병을 놓은 거잖아요. 근데 뭔가 진짜 타쿠가 만들었던 꽃들 같아. 그래서 여기 다락방에 이렇게 짐들을 보관을 해주고 우리 안나가 이제 이쪽 방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계피 물건들은 아직 정리 못하겠어요. 아, 이것도 다락방에 갖다 놔야 되나? 별로 버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조이랑 타쿠 방에 같이 놔줘야겠다. 지금 생각난 김에 조이랑 타쿠 짐이랑 같이 계피 짐도 정리를 해놔줬어요. 뭔가 약간 조이랑 타쿠랑 개피에 영원히 오면은 언제든지 쉬었다 가라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2층 방이 진짜 채광이 진짜 좋거든요? 여기 방이 사실 진짜 예쁘긴 한데 제가 이렇게 그냥 1층으로만 놓고 플레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엘사 거의 다 잤네? 엘사 이제 일어나서 좀 씻어볼까?
오늘은 엘사가 좀 갈 곳이 있거든요. 지금 엘사로 변기를 눌렀는데 이게 뭐죠? H2O 사이퍼너 리필하기? 이게 뭐지? 엘사가 좀 천재여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가? 어쨌든 엘사 데리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여기 카페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왔었던 카페인데 엘사가 친구들이랑 여기 카페를 왔습니다. 우리 엘사와 러브라인이 있는 셀비랑 데니얼라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왔는데요. 제가 여기 카페 부지 특성에 낭만적인 기운 그 특성을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셀비 같은 경우는 엘사를 짝사랑을 하고 있고 데니얼라 같은 경우는 우리 엘사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면서 우리 엘사한테 먼저 로맨틱한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랑 이어줘 볼까 합니다. 뭔가 제가 제 맘대로 이어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심히 선택하는 게 저는 좋아가지고, 아니 우리 그냥 사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2층으로 갈까? 여기 앉자. 여기 소파에. 여기 아무도 안 온다 2층은. 얘들아 다들 2층으로 모여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지금 셀비 유혹적 됐다. 아니 왜 우리 2층 오니까 따라오세요. 에르뎀 토마스 아저씨 죄송한데 가세요. 저희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아 근데 우리 엘사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 또 카페까지 찾아와가지고 프리 케빈이 엘사한테 멋지다고 절친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알았어 절친하자. 그리고 일단 알겠으니까 가. 어머 셀비 지금 완전 유혹적이에요. 어 데니얼라 내려갔어. 셀비가 갑자기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근데 먼저 막 유혹적인 상호작용을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엘사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어 뭐야 데니얼라 언제 와서 뒤에 앉아있었죠? 아니 이안네 아버지 진짜 바쁘시네. 알아서 방송 분량을 아주 잘 챙기시는 이안이 아버님입니다. 어디 공공부지 갈 때마다 항상 나타나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어쨌든 유혹적인 상호작용을 둘 다 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켜본 바로는 우리 셀비가 진짜 엘사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엘사 얘기 들어주고 한 번도 자리를 안 떴거든요? 데니얼라는 밑에 내려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셀비랑 한번 이어줘 보면은 어떨까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약간은 셀비랑 더 이어지기를 바랬던 게 데니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심이잖아요. 그리고 셀비는 제니랑 이안이의 딸이기 때문에 저도 어찌됐건 사람이기 때문에 셀비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니얼라랑은 이제 좋은 친구 관계로 지내는 걸로 하고 셀비랑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시켜볼까 합니다. 사실 데이끼라서 제가 같은 동성끼리 이어주는 시나리오는 진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셀비가 이제 우리 엘사가 좋다고 약간 고백을 한 느낌이라 가지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도 좀 재밌잖아요? 아니 이거 보세요. 제가 말도 안 시켰는데 우리 셀비는 엘사 옆에 와서 또 앉았어. 뭔가 엘사가 좋아하는 상대보다 우리 엘사를 사랑해주는 상대랑 이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 엘사가 셀비한테 한번 로맨스 상호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너무 슬퍼서 할 수가 없네? 어 낭만적인 선물로 어제 수확을 했던 요 물품을 한번 줘볼까?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셀비 신났다. 과연 좋아할까요? 셀비야 선물이야. 오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이런 호박. 어머 어머머머 셀비가 장미를 줬어요 갑자기. 어 엘사야 왜 싫어해. 아 로맨스 상호작용 하고 싶은데. 어 우울한 칭찬할 수 있다. 이거 하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셀비랑 엘사랑 약간 낭만적인 흥미 상태 됐다. 지금 우리 엘사가 할 수 있는 로맨스 상호작용이 우울한 칭찬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비통한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울한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우리 셀비는 엘사가 진짜 좋은가 봐요. 또 그 감정을 띄웠어요. 짝사랑한다고. 뭔가 우리 셀비가 엘사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로맨스 관계를 만들고 우리 엘사가 지금 기분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볼게요. 아이고, 우리 엘사 언제쯤 기분이 좋아지려나? 셀비 안녕, 나중에 또 보자.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우리 제이미랑 앤디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이미가 16분 후에 출근인데 오늘 그냥 휴가를 내줄게요. 지금 갖고 있는 휴가가 9일이나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오늘 생일 파티가 있어서 휴가를 좀 달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휴가 내겠습니다. 지금 안나가 일어나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생일 케이크 만들어주자. 우리 안나 요리 레벨이 1이네? 그러면 그냥 초콜릿 케이크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엘사는 아직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자지? 악몽 꾸고 있나 우리 엘사? 케이크 다 됐다. 안나야 어디 갖고 가? 여기다 놨어. 우리 앤디가 먼저 촛불을 불어서 꺼볼게요. 우리 앤디 생일을 합니다. 우리 앤디가 성인이 돼요, 여러분. 다들 모여주세요. 우리 엘사 노래 부르고 있어. 우와, 드디어 앤디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우리 제이미도 케이크를 재활용해가지고 생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우리 제이미도 성인이 됐습니다.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애기 같던 제이미랑 앤디가 벌써 성인이 됐는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이미랑 친구들이 모두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바뀐 모습이 궁금할 것 같아서 작년이 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년이 된 모습을 보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0화를 마지막으로 리치가족 이야기가 끝은 절대 아니고요. 시즌 1이 종료가 됩니다. 재정비하고 더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짜서 시즌2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시즌2 하기 전까지 아직 정확히 제가 계획을 세운 건 아닌데 단편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심즈 플레이도 즐겨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다시피 제가 트리플 J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시즌2 스토리를 짜고 재정비를 한 후에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휴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이미와 친구들 성인이 된 모습 사진 뒤에 쿠키 영상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들 시즌2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umpsy, Tisa Web Galarga, Uchima. For Famaya. Kirash Apswars, Wasabu. Abinor, Bantrip. Barochi. Gaba Woony Hish. Quapple. Ternoy. New Beam. Ifla. Hits. Vanorba KB Sebo. Sosham. Flows it. Yunamiv. Ina. Dimbakambo. Gelna Vambu. Waxa Nadora. Benor. Kwasib. Kwasib. Yasamba Pony. Yabby Bazaar. In a pleva. Sapa. Prita Flimabla. Thank you.
Thank you.